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런데 아담은 나타나지 못합니다. 아담은 그 음성이 들리기 그 이전에 이미 자신의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답하지 못하는 자. 그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답하지 못하고 숨는 자가 될까요? 그들의 바로 이런 모습, 아담의 바로 이런 모습은 이미 창세기 3장이 시작될 때 예견되어 있었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뱀이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론 이 말은 여자가 들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뱀이 여자에게 이 말을 했고 여자가 뱀에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에 대한 정확한 그 답을 확인해 줄 사람이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혹여 늦었다 하더라도 혹여 이 여자가 그 뱀의 말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따서 먹은 자의 모습이 되었을 때 그 남편 되어져 있는 그 아담 자신에게 그 열매를 따서 가져왔을 때에 아담은 분명히 해야 할 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밖에서는 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입 밖으로는 그 하나님과 맺어졌던 그 언약의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그 여자, 즉 그 태초의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인간들 둘, 이 땅에 존재했던 이 전체 인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치 않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끔 만들어내는 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둘은 숨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가 정확한 자기 말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 음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뱀의 말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못한 그 뱀의 거짓말에도 묻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답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오셔서 세워놓으신 그 자리 앞에서 무엇을요? 자기 회개가 없는 오직 죄의 전가만을 일삼는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죄가 아니라 저 창조물 때문에 저 뱀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바로 저 배필 때문에 분명히 그 태초의 동산에 살았던 이들의 모습은 그 뱀이 자신들에게 말할 때에 물었어야 한단 말입니다. 다시 그 뱀에게 분명하게 되물었어야 한단 말입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느냐? 누가 우리 보고 그 나무의 모든 열매, 이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너한테 얘기해 준 게 누구냐? 누가 너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더냐? 누가 너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다. 다 먹으라고 하셨다. 반드시 먹으라고 하셨다. 오직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바로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었지 나머지 것, 나머지 그것을 제외한 다른 것 전부 다는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 그냥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자유롭게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고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를 어기면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되는 자로 이 언약 하나를 지켜내는 반드시 먹으라고 하는 것 이것을 먹는 자요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것을 안 먹는 자로서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키는 자다. 이게 전부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너는 도대체 우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묻는 그 의도나 또한 그 사실을 어디에서 듣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그 뱀의 거짓말에, 그 뱀의 속임수에, 그 뱀의 잘못된 말에 분명히 물어야 하고, 아니면 그 뱀이 말하고 있는, 아, 네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 것이지, 안 먹는 게 아니라고, 못 먹게 하신 게 아니다라고. 그에게 바른 말씀을 그에게 알려주고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입술 밖으로는 그런 말이 일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스스로 보탬의 말과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의심의 말을 가진 혹시라도 하거나 if라고 하는 그 만약에의 모습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그 겉껍데기만을 향하여서 그들이 나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자아인식 속에 들어져 있었던 그 죽음의 모습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뱀이 그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말 엘로힘 러. 하나님이 그 여호와 말씀하시는 그것이 부정으로 하나님 자체의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아말 엘로힘 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뱀은 그 말을 던진단 말입니다. 이 말귀를 똑바로 알아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 뱀이 지금 부정하고 있는데 그 부정하고 있는 그 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시험자락 아래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밝히시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똑바로 가진 자의 삶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숨으로 인해서 우리 코에 불어넣어진 우리가 생명체가 되어지게끔 만드신 그 근간이 하나님의 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 바로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성경이 감동으로 기록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숨으로 바로 이 말씀의 모습이 그렇게 호흡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호흡의 자리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이 자라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의 자리로 우리는 사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는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사단의 시험 아래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단 말입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 돌을 또한 떡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권능 아래에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떡으로만 살아서도 안 되고 돌을 떡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능력, 그 권능의 모습으로 살고자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호흡이 되어지게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어지시는 바로 그 방향대로 살게끔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바로 그 뱀의 혓바닥과 같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배격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요. 그 거짓된 말에 대해서, 그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반드시 너의 말은 틀렸다라고 말해야 하는 자란 말입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내 생각을 섞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내가 좀더 나은 말을 하겠다고 보태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그 뱀의 혓바닥에 놀아난 인간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숨어 있는 하나님을 부르신다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 언약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한 이 인간들을 하나님은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다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며 이르신다라는 이 말씀의 소리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 말씀의 절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 부르신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단 말입니다. 성도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다라고요. 부르고 말씀하신다라고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요. 무엇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의 그 자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도대체 무엇으로 지금 그 자리에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 자리, 그 바른 자리로 나오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할그 자리로 다시금 되돌리시기 위하여서 그 죄인 되어져 있는 자를 죄인 된 모습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에게 그 자신의 진리의 그 나뭇잎파리를 뜯어버리시고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불러내신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바로 그 자리라고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 그래서 반드시 내게 주어지는 그 현재 자리가 십자가의 앞자리가 될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자리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부르신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는 이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겁니다. 이 은혜에 감격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만 옆으로 어디든지 떼도 우리는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아니면 예수 앞으로 부르시는 예수 앞으로 나오게끔 일러내시는 바로 그 음성, 그 목소리, 우리에게 이미 세워주신 그 십자가가 아니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에게 이 부르시는 이 음성의 소리가 지금 들리셔야 한다라고요. 그 아담에게만 말씀하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부르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요. 부르시며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을 갖고 있어야 될 네가 그 형상과 모양을 벗어내 던져버리고 타락의 자리, 죄의 자리, 그 어둠과 사망의 자리에서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입니다. 내 백성에게, 내 사람에게, 내가 분명히 내 숨을, 내 호흡을 불러넣어서 내 모양과 내 형상으로 그대로 지어내었던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그 부르심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두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숨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의 그 이르되의 그 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그의 소리, 그리고 그 소리 속에 들어있는 그의 두려움과 그의 숨어져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또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답이라고는 고작 이 따위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 모양 이끌로 지금까지 있습니다라고. 예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어 입히셔서 나를 내보내시지 않으면 나는 요 모양 요꼴로 계속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은 그렇다라고. 나의 말소리에 들어져 있는 내 대답이 두렵고 숨는 자의 모습으로 나는 그렇게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 영향력 아래에서 나는 살고 있는 자라고 우리의 고백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이 말밖에 할수 없다라고요. 나의 지금 이 상태, 이 죄의 상태, 이 타락의 상태로는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의 모습이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러내시는 그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그 모습의 절약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 가죽옷을 치어 입히셔서 그 가죽옷의 의미를 알게 하셔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의 옷을 덧입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와 함께 옷 입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에 이 삶을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나의 상태를 보고서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나의 그 죄짓는 나의 그 타락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의 내 스스로가 발가벗겨져 있는 바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두려워함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바로 나의 이 상태를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절실히 알아야 한다고요. 내 힘으로 내 원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욕의 이름으로 먹어치웠던 바로 내 모습이 내 힘으로 했던 꼬라지가 고모양 코골이라고요. 내 능력으로 할수 있었던 일이 바로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바로 그 상태라는 걸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어 아이 에카라고 하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 성경 최초로서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에게 하고 계신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 질문의 모습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미 타락한 인간의 그 상태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질문이 타락한 인간에게 타락한 자들의 자리에 제일 먼저 물으신다고요. 네 상태를, 네 모양새를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물으신다라고요. 내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모양새로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물으신다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담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현재 네가 지금 어떠한 상태로 놓여져서 네가 거기에 있는지에 대한 그 자체, 그 아담의 상태를 환기시키시며 경고하시는 질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어치웠다라는 그 사실을 이미 아신단 말입니다. 그 아시면서 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 상태가 지금 어떠냐? 예, 제가 바로 그 죄악의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올 수 없는 제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계속하고 계신 그 질문, 네가 그 죄인의 모습이 맞느냐? 네가 다시금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져야 할 자가 맞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신단 말입니다. 이 아담의 대답 속에 들어져 있는 바로 그 모양 곧골이 내 삶이고 내 모양이기 때문에 나에게 계속 물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야, 네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물으시는 질문이란 말입니다. 내가 내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기에 세워두고 너희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이 십자가를 향한 자가 맞느냐? 아니면 이 십자가의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린 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의 현재의 상태, 너의 지금의 그 모습을 네가 똑바로 알아라. 네가 지금 네 앞에 네 눈앞에 뭐가 보이는지 똑바로 알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네 눈앞에 보이는지 아니면 그 십자가가 네 눈앞에 보이는지 네가 똑바로 알아라. 너의 현재의 상태다. 그게 네가 구원받았는지 죽었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거기에 들었다라고. 그러나 이 아이에카에서의 이 어디를 묻는 이 어디라는 그 장소의 모습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깨닫고 도달해야 하는 완벽한 그 자기만의 장소,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될 하나님과 안식해야 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장소,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바로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탈한 자,
거기에서 벗어난 자, 그 경로가 벗어난 자, 그 경로에서 완전히 이탈되어져 있는 자, 이게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르치는 이 하타의 말이 그 관역에서 벗어난 바로 그 상태란 말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서 그 날아가는 화살은 이미 그 관역과 그 목적지와 다른 모습, 다른 방향으로 조준되어져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 관역으로 맞춰지는 그 조준의 방향이 틀렸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향하지 않고 예수께서 분명히 거기에 계시는데 거기에 계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피 흘림의 자락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 그게 다 죄라고요. 그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자가 하고 있는 짓거리란 말입니다.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그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상태, 그 하타의 자라, 그 죄의 자라, 그 율법에서 벗어나고 그 율법에서 어긋나 있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을 반드시 먹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탐욕을 가지고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린, 그래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래서 그 벗겨진 상태로서 드러나져 있는 그따위 인간의 행태로 우리 신앙이, 우리 교회의 자락이 세워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성도야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대답하는 것이 이 교회 건물 안에 숨어서, 이 콘크리트 건물 안에 숨어서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날 보실까 안 보실까를 빼꼼거리고만 있는 그 상태를 또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거기에서 살아가고만 있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물어야 한단 말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가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 급 십자가를 찍고 그 구원 이루심의 모습을 무엇을요? 부활의 영광으로서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무엇을 하늘에 너의 집을 내가 지으러 간다라고 신랑 예수께서 우리 신부, 이 신부, 신부되어져 있는 성도 나의 그 모습을 맞아들이시기 위해서 먼저 그 집을 짓고 계신다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래 이 집이 이제 완성됐으니 네가 가서 너의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하실 그 날, 그 시간, 그때 이르기까지 예수께서 그 집을 완성하고 계신다라고요. 주여 어디로 가시냐고요? 어디로 가셔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오신 자리와 그리고 돌아가셔야 할 자리, 그 자신이 오고 가는 그 모든 길과 방향을 다 알고 가시는 분이라고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따위 질문으로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신 자리가 어디고 예수께서 다시금 돌아가셔서 하고 계신 일의 자리가 어디인지 성도는 분명히 이 말씀의 자리에서, 예,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호흡하는 거라고요. 이 말씀으로 내가 살기에 내가 그 집을 꿈꾸고 내가 그 집에 내가 돌아가기 위해서 내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이 순례자의 삶을, 이 나그네 된 자의 삶을 잘 살게 될 수밖에 없는 내가 그 모습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날 위해서 지어놓으신 바로 그 집, 거기가 내가 돌아가야 돼. 내가 내 모습으로, 이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마땅히 깨닫고 도달해야 하는 완벽한 나만을 위해서 지어두신 바로 그 안식의 자리, 날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안식의 자리, 그 안식의 장소, 나는 그곳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바로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그 아담에게 할당하신 바로 그 장소를 드러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너를 거기에 두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거기에 두어서 거기에 있도록 하였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이미 그 경로를 벗어난 자의 모습으로 네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자인데 네가 지금 거기에 있구나, 그 죄와 그 타락의 자리에 네가 거기에 있구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가진 자로 안식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던지는 이 질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물으신단 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로 회복되어진 안식의 자리로 네가 되돌아와 있는 자가 맞느냐? 너는 너의 자리로 되돌아왔느냐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물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네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새긴 자의 모습으로 안식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장소를 아는지 거기에 있는지 또한 거기를 똑바로 찾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분명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성도에게 이 질문을 분명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성도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성도야, 네가 그 장소를 아느냐? 네가 그 장소 바로 그 자리 거기에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네가 똑바른 길로서 똑바른 자리로서 네가 찾아가고 있느냐? 그 관역에 명중되어질 자리로 네가 나아가고 있는 자가 맞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네가 반드시 그 지어놓을 그 집으로 돌아온 자의 모습이 네가 맞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의 그 혓바닥에 곧다위 말, 아말 엘로힘 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하고 있는 정말 모든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야, 네 말은 틀렸어. 네 말은 잘못됐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어.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다 먹으라고 하셨어. 반드시 먹으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만 먹으라고 하셨어. 저거 하나만 빼놓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하신 말씀의 자락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전하고, 교회는 외쳐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내게 불러넣으신 바로 그 호흡으로 똑바로 숨 쉬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나의 상태, 나의 모습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산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덧입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 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장소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게끔 하신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에 제가 들어갑니다. 이게 순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때그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 이게 순종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순종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순종의 자리를 더럽히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시는 그 말씀의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내시는 그 여기가 반드시 될수 있도록 그 여기에, 그 거기에 하나님이 있게끔 하신 바로 그 자리에 반드시 머물러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